1598년 임진왜란 최후의 격전지였던 광야입니다. 대장 불과 불안, 수적 불과 종량, 대장으로서 하침을 말할 수 없을 뿐이 이 원수를 모아버릴 수는 없습니다. 우리 바다를 침범한 자는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, 노량 앞바다에서 죽음으로서 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여순 광야동의 역사는 시작됩니다. 석유 함락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 국내 최대 중앙산업기지를 만든다 할 때 자본과 기술, 경험마저 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철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경공원만으로는 삼천 국진님이 불가능하다. 이 사명 하나로 우리는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소금기 가득했던 이 척박한 땅에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오늘날 대한민국 수출입 1위 항만 여수 광양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.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과 철강제품을 실은 벌크선으로 여수 광양항 앞바다가 가득 찬 부여성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노력과 열정, 경제 부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. 하지만 우리의 뜨거운 열정은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1987년,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열망, 글로벌 물류 강국을 꿈꾸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. 컨테이너 부두 건설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여수 광양항은 석유화, 제철, 컨테이너, 자동차, 일반 항구 등 다양한 항구를 준비할 수 있는 글로벌 복합 물류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. 그 결과 여수 광양항은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, 전 세계 11위 규모의 항만으로 우뚝 섰습니다.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준비는 결실이 되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책임감과 열정으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던 도전 정신으로 미래 여수 광양항을 찬란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 우리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조국의 현대사 속에서 별처럼 반짝일 것이고 이 불빛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긍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 자부심과 긍지를 잊지 않고 구국의 바다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산업의 바다로 나아가 신남방, 신북방 시대에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중의 기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